안경 안 쓰면 참 이쁜 얼굴인데. 그래요? 눈이 조금 나빠요. 눈이 나빠서 어쩔 수 없구나. 예. 그 눈썹을 그리신 거, 문신하신 거예요? 조금 문신했고, 뭐, 조금. 문신 다시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예. 문신이 너무 촌스럽고. 이 문신 하나하나에도 그내 관상점이에요. 저기 내그 마음, 내포, 그게 또 틀려질 수 있어요. 근데 문신이 지금 처져 있잖아요. 문신 처진 마음도 처져. 아, 예. 한번 물어봐. 네. 언니가 이렇게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그냥 바쁘, 괜히 바쁘고. 근데 괜히 바쁜 게 아니라 내 불안증을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네. 입으로 자꾸 시벌렁시벌렁 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킨 것만. 네, 맞아요. 그쵸? 네. 그리고 또 움직여야지만 언니가 아프지 않아요. 집에서 누워 있으면 매일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머리 아파, 가슴 아, 답답해. 맞아요. 매일 그래야 아, 돼. 그래요? 가슴이 예. 예. 답답하죠. 그래서 집에 붙어 있지를 못해. 그래서 맞죠, 맞잖아. 그 별명이 선머스마야. 어머, 성격은 안 그런데도. 그래도 돌아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성격 자체가 뭐 예를 들어서 좀 뭐라 그래야지? 그냥 말해도 되죠. 네네. 자기 중심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맞죠. 언니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 많은 사람이다 보니까 뜻대로 안 됐을 때 화가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 몸속에 늘 언니 깜짝깜짝 놀지 못해. 기분 대답 옆에서 해줘요. 예. 언니 같이 잘안 맞나 봐. 안 만났나 봐. 언니는 서울 살고 전 대구로 시집을 갔어요. 같이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뭐뭘 잘못하거나 누가 뭘 저차게 하거나 그러면 늘 불안증에 시달리고 먼저 앞서가는 게 병이에요. 정말. 왜냐면 내일 모레 한달 있다 할 거, 뭐 1년 있다 할 거, 10년 있다 할 것을 미리 여기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네네. 미리. 그 걱정 안 해도 되거든. 그래요? 미리 긴 것만 네, 대답해요. 맞아요. 미리 걱정해 놓고 근다고 해서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야. 하지도 않으면서 걱정하고 있어. 그래, 애들한테 혼나요. 그치. 네. 그리고 또 성격 자체가 네. 신랑 사주에 복이 없어요. 신랑이 그늘이 없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나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니가 신랑을 잔소리하게 돼. 맞아요. 맞는 것 같아. 딴 것도 잘 맞아요. 네, 맞아요. 제가 잔소리하죠. 언니가 잔소리하고 아까 말했잖아요. 집에서 못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미리 10년, 20년을 앞서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게 그 말이야. 신랑을 때리고 있다는 거야. 무슨 때리고 있냐? 빨리 돈 벌어와. 많이 벌어와. 조금 벌어오지 말고 겁나게 벌어와. 20년까지 살거 우리 식구들 멀거다나 죽을 때 아무 돈 걱정 안 하게끔 다 벌어와야 해. 애들 잘 살길 바랐어요. 그러니까 긴 것만 대답하라고. 긴건 네. 기고 아니면 맞아요, 아니고. 맞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되게 어렸을 때부터 욕심 많은 우울하게 생겼죠. 아니, 되게 맹랑하게 생겼죠. 선생님, 예? 저기, 하지 마. 별명이 하지 구두쇠예요. 마. 어릴 그쵸? 때. 아, 괜찮아요, 언니, 그런 거서. 네, 되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울림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는 말 맞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별명이 구두쇠라면, 뭔가의 충격을 받았거나 어렸을 때, 애기 있을 때요. 내 집에 가난한 것을 자기가 되풀이하기 싫어서, 그게 또, 또내 엄마의 상처도 크고, 내 아버지의 상처도 크고, 마음속에. 왜냐면 되게 오히려 언니가 더 할달할 것 같지. 성격이, 연이보다 봤을 때는. 그러나 성격이 더 언니가 할달하지 않고, 언니는 성격이 약간 우울해요. 예,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답답하단 말이야.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집에서만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으니까 밖으로 뛰쳐나가야 된다고.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 그래도 무난히 여기까지 왔어요. 무난히 살았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왜 이렇게 불안하게 사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요, 예. 큰아들 때문에요. 큰아들뿐만 아니라 뭐다 불안해. 언니 뜻대로 딱 계획대로 안 되면 다 불안한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다 식구들 다 괜찮게 좀 들어오거든. 누구 하나가 지금 언니가 지금 전보로 왔을 때, 뭐큰 지금 무슨 집안에 해결을 해야 될게 있는 게 아니야. 지금 크게. 근데 스스로가 내가 해결을 만들어. 오늘 걱정이, 이제 그걸 만드는 걱정이 사라졌어. 사라지면 내일 무슨 걱정 없나? 내일 또 무슨 내가 뭘 신경 쓸거 없나? 찾아서 걱정하는 사람이라고.
알아들어? 미리미리 이래 때 계산을 이래 해요 막. 어, 그러지 마. 어? 어쨌든 저쨌든 네. 이제 올부터는 그래도 많이 내가 나아져요. 네. 그리고 내가 내년 정도는 내년 봄에는 네. 축하받을 일이 있어요. 어, 그래요? 네. 그래요? 축하받을 일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사람의 집안에 들어올란가 봐. 어머. 사람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야. 뭐 샥 한다 머리가. 머리카락이 서? 네, 세, 머리카락 열심히 세워. 그러니까. 아, 여가 막 쫙 서요. 진짜 저 최고 감사한 얘긴데요. 나 몰라. 모르니까 무당 말 잘리지 말라고. 네.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서. 집안에 인구수가 딱 줄어라. 그러면 사람이 죽어 나가는 거고. 아니면 밖으로 떨어져 나가서 살든지. 그랬을 때 인구수가 줄으라 그러면 누구 하나 빨리 내보내. 이렇게 하거든. 네, 네. 그걸 막 방지하기 위해서. 네. 근데 언니 집은 인구수가 줄어나는 게 아니라 내년에 네. 불명의 연이 축하해. 어? 앉아서 꼬꼬꼬 한복 입고 축하해. 네. 축하해. 여기저기서 축하해. 네. 그런 소리를 내년은 들을 거야. 아, 네. 어? 그래서 언니가 내년 봄에요. 어, 내년 봄에 빠르면 내년 봄에고 늦으면 내년 가을에. 어? 그거 하나 그래도 언니 있잖아. 네. 응? 결혼시켜놓고 나면 네. 응? 네. 내 아들 아니야. 남아들이야. 네. 어? 한번 물어봐. 나는 아들, 몰라, 아들이에요? 네네. 이게 뭐예요? 32? 아, 그럼 말하지 말라고요. 어? 이게 뭐예요? 나 있어봐요. 저, 제 나이요? 애기 나 있어봐요. 말하지 말고 써요. 네, 둘 다. 아니, 그러니까 하나만 말해요. 현재. 얘 이때 좋은 일 있었죠? 네네. 이때 좋은 일 있었죠? 네네네. 나라 쪽으로. 그거는 26살? 아니, 한 번만 예를 들어서 승진을 했다든지. 아, 예, 예, 맞아요. 그치, 맞아, 이 맞아, 나이에 예, 예, 좋은 맞아. 일 있었죠? 예, 예, 예. 어? 예, 예. 좋은 일 있었어. 예, 예. 그리고 지금 좀 쭈춤하고 있어. 예, 예. 그런데 이 아이 다시 내년에 축하받을 또 일이 또 있어요. 오. 어? 이 내가 말한 게 맞다면. 예, 맞아요. 불매 나라에서 예, 맞아요. 어, 승진했을 거란 말이야. 예, 승진했어요. 그쵸? 예, 예. 어? 예, 예. 그러니까 이러고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돼. 엄마가 왜 걱정해? 미리 사서 걱정을 해. 어? 또 엄마 물어보고 싶은 거. 근데, 너무 길게는 물어보지 마. 예, 왜냐면 예. 여기 옆에 사람 것도 봐줘야 예, 되니까. 그런데 얘가 30살에 같은 직장에서 여자애를 만나가지고. 아니요, 필요 없어요. 걔 인연 아니에요? 인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들어와요. 근데 얘가 엄청 아니요, 다른 직업 안 좋아하나요? 걔? 다른 사람 들어와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어요. 계약은 끝났고 다른 사람 지가 저 그 애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인사 받을 일이 있고 그 아이는 여우입니다. 아 완전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 어디 말해? 개여우예요. 개여우. 개가. 개여우. 개여우 들어왔다는 내가 이제 망조들게 생겼네.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렇게 아, 공수가 나가야 돼. 아, 그렇지? 근데 남은 자식한테 개요란 것도 나도 표현법은 잘못됐어. 둘이 합쳤을 때 서로가 성향이 안 맞는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라는 뜻이야. 어? 그러니까 진짜 소름 끼쳤다. 왜요? 데이터 1년 사귀어볼 때는 좋았는데 예상 끼쳤는데요. 너무 나 저 언니도 다 아니까. 아니까? 네. 다 알죠. 아 그렇구나. 한 뭐 4년을 살았는데 아 그 말 하지 마. 하지 마요? 어 하지 말라고. 왜냐면 아까 전 내년에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빠르면 내년에 내년 가을에 축하받을 일이 있지 지금은 아니라고 그리고 그분 여자분께서 한 남자만 성기라는 사주가 못돼 그러니까 아니라고 알겠지 네네, 아니라고 그러니까 네. 그 가슴 속에 엄마가 미리 불안해 있지만 새벽에 4시 반이나 4시 50분 정도나 깨서 혼자 불안해 있지 말라고 네네. 어? 그 시간은 잘 깰걸? 네. 그쵸? 감격이 너무 잘한 것 같다. 예? 네? 잘한 것 같아. 아, 그런데, 가 다시 만나는 사람은 완전 인연인가요? 네. 아. 그 사람하고 인연이야. 그래서 미리 걱정하고 있는 거야. 그 시간에. 성격이 그래요. 성격이. 친정엄마가 좀 그랬어요. 근데 친정엄마가 그랬다고 언니까지 그러면 안 되지. 그래. 그리고 그렇잖아. 또 한 가지는 지금 집 문제가 걸려 있어요. 집 문제 해결됩니다. 해결됩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있는 집을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있어요. 눌러 앉게 돼요? 네, 해결됩니다. 깨끗하게 해결돼요.
그게 돈 갖고 얽혀 있는 게 있어요. 예, 예, 하고 공동으로 사가지고. 야, 그거 얽혀 있는 게 있다고요. 내가 했잖아. 봐도, 이따가 봐줄게요. 얘기냐면 이분도 봐야 되잖아. 예. 옆에 언니도. 아니, 끝내고. 끝나버린다고요. 근데 여기도 같이 앉았으니까. 어, 예. 같이 남 찍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동생을 많이 봐주세요. 그러니까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얽혀 있게 보이지만, 예, 예. 뭐 한번 물어보자. 예. 그 세 사람을 얽혀 있는 거야? 두 사람을 얽혀 두 있는 사람. 거야? 두 사람? 네. 두 사람을 얽혀 있는 거야? 네. 그러면 한 사람은 뭐가 조종하고 있는 거야? 세 사람으로 모여서 말을 하는 거야. 아, 세 사람, 두 사람. 지들 둘이 이제 공동명의를 했지. 아니, 누가 뒤에 사느라 조종하는 사람이 있냐 물어보는 거야. 있어요. 있을 거야, 분명히. 그 남자. 있어, 세 사람이야. 서류는 두 사람으로 돼 있더라도 세 사람이야. 어. 둘이 아니야. 어. 착각하지 마. 누가 조종을 한다고요? 예. 근데 그게 가고 나면 9월 달, 10월 달, 11월 달 돼서 그 일이 풀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아, 양력 11월에 음력. 그러니까 그걸로다가 괜히 골차풀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넘기세요. 그게 제일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머리 아플 건이 많아. 또 이거 풀면 다른 것도 또 아니 걔를 돈을 지금 한 4억을 내줘야 되는데 돈은 없고 풀려요. 깨끗하게 풀려요. 문서. 음력 11월에 12월 12 12월 10 아까 9월 10월 11월이라 그 잘 들어. 네. 까먹는다고. 네네네. 공수는 나가면 빡 까먹지. 네네. 기억을 못 한다고. 네네. 어? 언제 했어요? 그럼 난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 알겠어요. 뭔 말인지. 근데 혹시 그 조종하는 사람이 우리 아들한테 어떤 해코지는 안 하나요? 해코지 아니에요. 안 해요. 해코지를 안 하니까 잘 무마가 될 거예요. 아, 올해 안에 그럼 돈 문제만 조종하나 보다. 돈 문제만. 네. 돈 문제만 조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자입니다. 아, 여자라고요? 힌트를 굳이 말하자면, 대구에서 네. 왜 여기까지 네. 대구에서 아까 오셨다 그랬지? 네네. 굳이 대구에도 점점 많으신데, 네. 여기까지 굳이 왜 찾아오셨어? 유튜브를 보니까 선생님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진 않아요. 아, 저는 제 마음속에. 여기 용무TV 그 선생님들 다, 다 잘 보신 분들이고 다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그 용원TV에서 돈 이렇게 내고 가 한 세 군데 봤는데 하지 마요. 그런 마음이 얘기. 안 그런 그러면. 이야기는 하지 마요. 네네. 그런 이야기 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저께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어제 오셨어요? 네 밤에. 아 고생 많이 하셨겠다. 보였대요. 어제 비 많이 왔어요. 예. 저도 비 오는 날 되게 좋았는데. 그리고 머리 조심하셔야 돼요. 저요? 예. 너무 머리하고는 심장이 안 좋아요. 아. 혼자, 아까 뭐라 그랬어, 근심을 네네. 사서한다고. 앵글지 말라고. 그러니까 늘 불하다 보니까 심장은 미세하게. 늘. 그래서 언니가 뭐 어깨가 아프고, 아, 예. 뭐 뒷골이 땡기고. 맞아요. 어? 늘 소화가 안 돼요. 네. 늘. 어? 늘 애써서 고생하니까. 나 아니면 우리 집에 청소할 사람 아무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다 하는 거야. 이제 청소 다 끝났어요. 예예. 어? 여기 걱정 안 해도 돼요. 네. 축하할 일. 축하할 일. 엄마는 참 어떻게 보면 독한 거고 어떻게 보면 혐오양처고 내 집만 알고 살았고 내 자식만 보고 살았고 네, 시집 가서 시집 가기 전에는 참 내 딸이었어 부모가. 뭔 말인지 알겠죠? 네. 시집 가고 나서는 내 딸이 아니었어. 예. 저 시어머니 딸이었고 시아버지의 저기 딸이었고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는 소리는 건 그만큼 내 집은 시집 가고서 진짜로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돌보지를 않고 내 그 시집에 내 신랑하고 그도 시집을 돌봤다는 소리는 아니야. 내 자식 볶고 모르고 살았는지 그건 좋지만은 두루두루 맞아요. 두루두루 골고루 좀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으련만. 뭔 말인지 알겠죠? 시어머니한테 아주 불효녀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틀렸으면 따져도 돼요. 어? 아닌가요? 그래도 엄마 줬다가 항상 옆에 따라다녔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렇든 시집 가고 나서부터는 진짜 내 식구들한테는 다 너무 잘했어. 내 시집 가고 나서 내 식구들한테는 정말로
어? 뭐 아들이든지 딸도 딸이 있다면 딸이든지 최선을 다해 내 신랑이든지 항상 따뜻한 밥 챙겨서 식은 밥 절대로 안 먹인 사람이 당신 엄마 언니입니다. 진짜 맞아요 선생님. 다 틀렸어요 그 앞전에는? 아니요 너무 잘 맞춘다고. 그건 여기서 맞다고. 진짜로 내 손으로 밥을 꼬박꼬박 지어서 그대로 바쳤고. 저는 바깥을 몰라요. 예, 몰라요. 나 좀 나온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늘 자식도 따뜻한 밥을 다시 먹여야지. 항상 그런 엄마. 어? 엄마도 역시 유이 언니의 언니라고 그랬지. 언니도 너무 자식들한테 너무 멀리 가. 지들이 알아서 할 걸. 한번 물어봐. 그래도 어디 가서 자식들이 남들한테 내놨을 때 빠진 자식들 없어요. 응? 근데 그냥 2-3년이 됐을까? 네. 그 3-4년이 됐을까? 말하자면 네. 자식 하나가 네. 조금 그냥 지는 열심히 산다고 노력하지만 네. 엄마 보기에 네. 안타까운 자식 하나 있는 거지. 뭐 말인지 알아들어? 네, 네. 안타까운 자식. 네. 왜냐면 그런데 이 자손이 상문에 말렸어요. 응? 한번 물어봐. 지금부터 5, 6, 7년째에 누가 가셨나? 집안아. 고모님이, 우리 시누님이 가셨어요. 그럼 안 좋게 가셨지? 그거는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6년 전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목을 잡고 들어오는데, 한번 물어보자. 정말로요? 네. 그러면 목을 잡고 들어오면은, 이쪽이 많이 안 좋다는 소리야. 폐 기관지, 그쪽으로. 간 쪽으로 다 전이됐다 그러는데 몸에 많이 아픈 게 전이됐다 그러시는데 진짜 엄마가 들여다보질 않았나 봐. 안 들여다봤어. 어. 왜 안 들여다봤어? 멀리 사라니까. 아니지. 멀리 산다고 안 들여본 게 아니라 안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가족만 안다. 가족만 안다고. 시댁이고 시집 갔어. 시댁에 딸인 딸 시댁에 왔으니까 딸이 된 거야. 그냥 진짜 딸이 된 게 아니라 내 집도 좀 등한시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내 식구밖에 모른다고. 딱 내 식구. 내 식구예요? 아니요. 그러면요? 자식이 얘 네 명이에요. 자식이 네 명이에요? 그럼 여섯 식구야? 몰라. 네 식구예요. 그리고 손은 다섯 가락을 뿜고 있네. 손은. 그러니까 네 식구밖에 아니 네 식구밖에 몰라. 그 네 식구가 아니라 내 가족밖에 몰라. 어? 근데 한번 물어봐. 집안에서 네.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아들? 네. 이 아들 그래도 엄마한테 애교 있는 아들이죠. 네. 그래서 막내 딸이 웃고 살죠. 아. 애교 있는 아들 아니에요? 맞아요. 여자 같은 아들이죠. 네. 그리고 한번 물어봐. 되게 친해요. 넷째가 누구예요? 넷째가 아들이지. 넷째도? 네. 넷째, 그냥 점을 봐줄게요. 네. 이리저리. 네네. 넷째 얘도, 아니요. 나이는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도 3-4년 지나면 지 똑바른 지가 하고 있는 거 말고 네. 지가 다른 직업을 찾아서 가요. 아, 정말요? 예, 문지기 노릇 안 해요. 어머. 문지기가 뭔 말인지 알죠? 네. 집안의 문지기 노릇. 네네.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다음에 하나씩 거슬러 네장. 올라가. 어? 네장. 예, 문지기 노릇 안 하고 지 자리 지가 찾아가니 이 자식은 엄마한테 어려운 자식이야. 엄마가 자식밖에 모르지만. 네. 그래도 이 자식이 눈치를 보고 산다고. 저를요? 아니, 엄마가 자식을 눈치를 본다고. 자식이 엄마 눈치를 봐야 되는데, 자식이 엄마 눈치를 본, 엄마가 자식. 아, 나 선생님 너무 잘 맞춰가지고, 너무 정확하게 얘기해가지고, 나이 좀 얘기해도 돼요? 아들. 아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봐달라, 이 말이지. 이제 파고 들은 거야, 나도. 파고 들으니까? 아니, 그래도 나이 안 넣어도,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이는 개띠예요. 그런 말 안 해도 돼요. 제발 부탁해. 여기서 나간다고요. 어? 그러니까 앞으로 아까 내가 말했듯이 지금 아까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말 안 했나? 어? 2년, 3년. 2-3년. 지나면 지 자리 찾아가니까 네. 걱정 안 해도 되고 엄마의 어떻게 보면 손가락 아픈 자식이 둘째예요? 아니, 둘째. 둘째, 현재. 현재. 응? 네. 그러니까, 아, 몰라요. 지금, 그냥 말 좀 하지 말고 좀 들어보고 있다 말해요. 네. 지금 둘째가 지금 현재에서는 손가락 아픈 자식이냐고. 그렇죠. 단따라면 뭐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손가락 아픈 자식이다. 지금 둘째 땀에 네. 엄마가 손가락 아픈 자식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둘째 걱정 안 해도 돼요. 아. 둘째가 선모스마예요. 선모스마는 예. 뜻은 어디다 냅둬도 지 할 일 당당하게 하는 애란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참 역병이라 그래야 되잖아, 코로나가. 역병 때문에 이 아이가 잠시 주춤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좀 말하자면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제일 엄마를 많이 생각하는 애는 이 애예요. 아우, 정말 맞아요. 응? 네. 집안에 제일 엄마를. 어저께 먹여 살렸어요. 그러니까, 네? 집안을 먹여 살렸어. 예. 그러니까 제일 손가락 아픈 자식이야. 어? 뭔말 알, 네. 먹여 살렸으니까 손가락 아픈 자식 맞잖아. 선생님, 이제, 선생님 말 중에 제가 말하는데, 지금 서로가 2년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나서 서로가 자존심 상할 때가 서로가 못 먹고 맞아. 있어요. 아까 선생님 그 말 했잖아. 나도 못 먹고 있고, 쟤도 말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회사에서 부를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럴 가망성은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인데. 저는 부른다 그래요, 지금도. 잠깐만요. 네. 어쨌든, 엄마 말해. 손가락 아픈 자식이 둘째 다 지금 그러셔요. 둘째인데, 네. 둘째가 날 엄마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자식. 엄마가 내 남편밖에 모르고 자식밖에 몰랐지만, 아까 막내가 그나마, 네. 그 다음에 엄마의 웃음의 역할은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네. 엄마 고생은 많이 한 건 알아. 아까 애들, 자식이 다 따뜻한 밥은 먹고 다 먹였어. 그러나, 나를 진짜 생각하는 자식은 둘째밖에 없어. 다른 자식이 안 생각한다는 게 아니야. 다른 자식이 다 네, 생각하지만은, 둘째는 내 엄마의 고생이 절절히 애절했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엄마 역시 진짜 그 돈 그 콩나물값 아껴가면서 자식 키웠대. 진짜 누구 돈 받지 않고. 맞은 것만 대답하세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애들 그만큼 성공시켜 놨는데, 둘째가 말하자면 그냥 우시고 싶으면 울어요. 응? 그냥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어디다 내가 자랑할 만한 내 둘째 내 딸 자랑할 만한 내 딸이 내가 지금 가슴앓이를 펑펑 앓고 있어. 그 앞에서 내색을 못하고 엄마가. 왜? 아이가 아파하니까 엄마도 거기서 내색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뒤에서 엄마가 일을 해줄 수밖에 없어. 서로가? 서로가. 근데 얘야 둘째 가슴은 지금 진짜 얼음장이 돼 있는 것 같아. 불안해서. 조마조마. 딱 지이모도 닮았나 봐, 둘째가. 근데 언니 실망 안 시키려고 짓다내는 거. 그렇지, 엄마 근데 실망. 근데 선생님, 저 때문에 시집을 못 간다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시집을 가나 안 가나. 좀 알았어요. 근데 둘째 자손은 그냥 나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탁이에요. 네. 근데 이 자식이 아까 내가 손가락 아픈 자식이냐고 엄마를 지금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네. 말하듯이 네. 다른 자식도 다 엄마를 하는데 이 자식이 유난히 내 엄마 고생하는 걸 알아서 지가 내 엄마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머릿속에 깊이 박혀 있어요. 이 둘째가 효녀네. 효녀인지 몰랐어요? 알긴 알았죠. 저한테도 그렇게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또 한번 물어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빠한테 실망을 많이 했어요. 아빠한테? 예, 둘째가. 그래서 남다르면 그닥 좋아하지를 않아요. 아빠한테 실망을 많이 해서. 그리고 성격 자체가 선모시마 같은 성격이 있어요. 성격에. 그래서 둘째가 지금 지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지 가슴 속에 2년 전부터 3년 전부터 울어라야. 너무 힘들게 울어라야. 뭔 말이야. 이모는 왜 울어? 아유, 마음이 아프니까. 불쌍해.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랬지? 이게 왜 내 시누이가 준 거하고 무슨 연고가 있냐. 아까 그랬지. 그러나 집안에 이 시누이만 있겠나. 그치? 시어머니는 없겠나. 시아버지는 없겠나. 왜 모른 척하고 살았냐. 또렷하게 우리 같이 빌던 집안에 당신의 집이 아니야. 경상도 아까 뭐 언니가 경상도한테 했지. 그러나 온 뿌리 경상도는 누구야. 온 뿌리 경상도 누구냐고. 언니네 집. 시집에. 시집에. 시누이죠. 뭐 큰 시누이. 아, 큰 시누. 경상도 뿌리에다가 혼자 가실 때 천황하게 가신 내 시누. 어떻게 시댁에서 그리 무심해도 그리 무심하게 보냈냐. 자식들 사랑도 못 받았단다. 신랑 사랑도 못 받았단다.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정말 맞아. 그러면 네. 내 형제라도 챙겼어야지!
언니도 애들 키운다고 너무 바빴어. 그래도 따뜻한 말 한마디면 되는 거고, 어? 따뜻한 이러면 되는 거고, 전화하기가 무서웠단다, 어? 내가 돈 달라고 전화할까봐, 어? 그렇게 힘든 시누이. 한이 너무너무 서러. 그래서 내 좋아하는, 내가, 우리가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 그러나 내가 제일로 사랑한 내 둘째! 내 둘째 쳤어. 몰랐겠지? 몰랐어요. 몰랐겠지? 네,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잘못하지 말고. 어? 내 것은 당신 순우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 할머니가, 네. 내 할아버지가 들어서서 가르쳐 주는 거야. 네 딸이 왜 그렇게 지금 됐냐? 네 딸이 그 명랑하고, 어? 지시하고, 누구, 그 뭘 갖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지시했대. 그냥 일반인이 아니라, 이걸 갖고 다니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어? 그런 일을 했대. 어? 띠띠띠띠띠띠띠띠 MBC 문화방송 말을 하자면 어? 그러면서 뭘 써가면서 기획을 했대. 어? 이 딸 네가 죽이는 거고 네 신랑이 죽이는 거야. 알아듣겠어? 이 신을 한 풀어라. 어? 이 신을 한 풀어주라고. 어찌 그래서 이게 귀신 없단 말 하지 마라. 어? 그 잘나간 애가 어? 하늘 찌르고 잘 나갈 줄 알았어. 엄마 생각에, 그치? 엄마 생각에, 그치? 네, 네. 근데 한순간 무너졌을 때는 왜 그랬는지 답도 모르고 그냥 동생 찾아 여기 온 거야. 맞아. 따라, 맞아요. 그치? 네. 그러나 오늘 답은 찾았잖아. 응? 언니, 아까 그랬지. 동생, 얘 원래 어렸을 때 짠순이었다고. 네가 더 짠순이었어! 안 그래?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네, 전 짠순이는 아니에요. 아니야. 연유는 그러다 밖에 가서 자기가 한 말해서 사탕 하나 사면 사탕 줘. 그러나 언니는 내가 말했잖아. 네 식구들밖에 모른다고. 네 식구들밖에, 언니 식구들밖에 모른다고. 어? 그런 짠순이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형제 한번 찾아봤더라면 어? 동기 일시간 아까 시댁에 가서 이렇게 됐다 했잖아. 그러나 글로 시집 가서 그 식구들의 엄마였지, 딸은 딸이었지만 딸은 아니었다고 내가 공수 줬잖아. 맞지? 네, 맞아요. 그치? 네. 내 식구밖에 몰랐다고. 그래서 내 식구들은 짠순이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전 짠순이었다고. 딱 여기서 막잖아, 가슴에서. 응? 왜? 애들 키우느라고 그런 건 알아. 응? 그러나 그 사람의 한. 너무너무 전화기가 무서웠대. 힘이 들었대. 끊어버릴까봐. 네. 그리고 몇 번 부탁했었대. 안 해줬대. 뭔 말인지 알아? 금전. 그게 자기가 조금 더 오래 살 수 있었을 텐데. 어? 매맞아간 인생. 매맞고 사는 인생. 어? 그 인생. 한 번만 가족들이 도와줬으면 좋을 엄마. 안 도와줬어, 아무도. 알아듣겠습니까? 네네. 끝내겠습니다. 네.